자상한 기업 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에 기여한다는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으로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경험, 노력 이런 걸 통해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경험을 저희 소상공인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CT 산업이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여러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과 혁신기업의 글로벌화 등 큰 역할을 해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상한 기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의 장이자 연결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KT도 이번 협약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비대면 분야, 소상공인 지원 분야 등 9개의 협약 과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부 부처로서는 아마도 유일하게 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상점,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공방과 같은 항목을 만들어서 올해 그것을 시범 구축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이 중요한 네트워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KT와 오늘 17번째 자상한 기업을 업무 협약을 맺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에 5G와 스마트 공장이 연계된 방식, 이것을 이제 드디어 저희가 구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그룹인 스마트 팩토리 얼라이언스도 구축을 해서 이 원활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수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100년 가게 사업이 있는데, 이 100년 가게의 위치 안내를 포함을 한 소상공인 홍보원은 물론 상권 정보 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협력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벤처기업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정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이것을 KT와 함께 좀 더 앞당기고 싶습니다. KT 비대면 글로벌 이 혁신 벤처를 육성을 하면서 또 KT 비대면 플랫폼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또 더 우리가 KT와 함께 더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한편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사 코로나 인구가 되더라도 저는 이제 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새로운 비대면 분야의 발전은 코로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새로운 영역으로 구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KT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축적된 지식을 함께 그 융합하는, 그래서 정말 디지털 강국의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